보고 있나? 안 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자, 14번. 이 네 문제가 다 중요합니다. 나 이거 엉덩이에 굳은 살 밖에 안 나지. 아, 말이 안 됩니다. 리턴은 9시간이요. 지금 몇 시간이요, 리턴은? 그러면 부모님이 그 욕실에 쓰시는 그 각질 제거제 같은 걸로 엉덩이를 비비시면 돌멩이 있죠? 아, 그 제주도 가시면 제주도 그 돌멩이 방에 리턴 안에 방사다. 근데 윈터가 몇 시까지예요? 9시. 4시입니다. 4시간이요? 아니, 7시, 7시간. 네, 이렇게 있으면 10시간이요. 지가 왜 쉬는 시간을 생각 안 해? 자, 볼게요. 다음 주어진 놈의 첫 항부터 30항까지의 총합을 구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얘 문제의 유형은 뭐냐면, 문제의 유형은 이겁니다.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구조는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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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 구조입니다. 더하기 더하기 점점점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더하기 더하기 점점점 구조. 예를 들어서 지금 25번 문제도 더하기 더하기 점점점이고요. 26번도 더하기 더하기 점점점 구조예요. 그러면 뭘 찾으시냐면 무조건 습관은 쉬운 문제는 n번째 항을 찾으라고 하는 게 맞거든. 근데 조금만 까다로우면 n번째를 찾으면 되게 헷갈려질 때가 있어서 습관은 k번째 항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를 첫째 항 a1, 얘를 a2, 얘를 a3, 얘를 A4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몇 번째 항 찾자고? K번째 항을 습관적으로 찾자. 더하기 더하기 점점점은 자꾸 습관적으로 K번째 항을 찾는 거야. 근데 얘는 1, 규칙에 의하면 2의 1 이렇게 찾는 게 맞죠. 2의 2, 2의 3이지. 이렇게 가겠죠? 끝을 억지로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찾자면 2의 몇이야? K. 그치. 얘가 2의 몇이야? 3. 4니까 3이잖아. K니까 2의 몇이야? K-1이지.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동그라미 내부가 뭐에 대한 구조야? 등비. 등비의 합이고. 그럼 등비의 합이려면 첫째 항, 공비, 한 개수만 알면 되잖아. 첫째 항 1이죠? 공비 2죠? 한 개수는 얘를 찾는 것보다 한 개수는 그냥 4는 4개, 3은 3개니까 너는 몇 개? K인데 그냥 생각하면 되니까. 따라서 AK를 심플하게 줄이자면 결국 얼마냐면 R-1분의 A1에 곱하기 R의 항의 개수의 마이너스 1제곱 이거잖아요. 됐어? 결국 얘는 2K의 마이너스 1이잖아. AK는 2의 K제곱의 마이너스 1이야. 됐어? 검산. A3은 2의 3에 마이너스 1이겠네? 얼마야? 7. 7이죠? 검사. 맞죠? 그래, 끝났잖아,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그렇게 생긴 첫째 항부터 K번째,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30번째 항까지의 총합이니까, 시그마. K가 1부터 언제까지? 30까지에 대한 AK 구조고. 따라서 시그마 K가 1부터 30까지의 2의 K의 마이너스 1의 구조고. 여기 반드시 괄호 치셔야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얘는 R-1분의 A1에 괄호 열고 2의 항의 개수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짜리가 30개니까 마이너스 30 이렇게 오네. 됐지 오빈? 됐습니까? 그 다음 26번 제곱 더하기 99의 제곱 더하기 999의 제곱 더하기 991이 아니죠. 999의 제곱인데 얘네가 10개랍니다. 합과 기억나? 9 더하기 99 더하기 999 했던 거? 뭐 이용했었는지 생각나요? 9는 9가 아니라 10배기. 999는 1000배기. 이런 거였잖아. 1000은 뭐라고 쓰면 되는 거지? 10에서 9. 그거예요. 자, 다시 갑니다. 얘는 10에 빼기 1의 제곱. 이런 구조잖아. 그죠? 더하기. 10에 제곱에 빼기 1의 제곱.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누구야? 10에 두 번장이 2죠? 3개니까 3이겠죠? 10개니까 10이겠죠? 이렇게 오겠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전개? 말고? 야, 이걸 이렇게 하면 되냐? 첫 장이 얘고, 둘 장이 얘고, 셋 장이 얘라고 쳐봐. 그러면 10에 n 빼기 1이 n번째랑 되니? 이렇게 써도 돼? 생긴 거 봐. 검사하면 되잖아. 1 넣으면 죄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서 니를 제곱하는 거잖아. 봤어? 그럼 끝났네. 시그마 n1부터 10까지 얼마야? 100에 n제곱이죠? 12n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0에 n제곱이니까 2에 곱하기 10에 n제곱 플러스 1 할 수 있고 주 하나하나 하면 되죠. 얘는 100이 공비가 되고 첫 장이 되는 거니까 R-1분의 A1 곱하기 R의 항의 개수의 마이너스 1 이게 첫 번째 덩어리 마이너스 2 뽑아내시고 R-1분의 A1의 곱하기 R의 항의 개수 제곱의 마이너스 1 플러스 1짜리가 10개 문제 속도라고 하는 건 얘 예쁘게 정리하시면 끝나겠네요. 됐죠? 몰라요. 100의 거듭 제일 곱이니까 야, 야 말해야 말해봐 말하려고 했는데 아 이거 왜 분모가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그 합의 99를 곱하는 거네요. 1번이나 3번 아닌가 그래서 하면 돼요. 자 다음 3번인데 여러분 29번 31번 별표 100만개 이거 고등학교 2학년들도 맨날 욕먹어. 진짜 와 정말 더럽게 못해 더럽게 진짜 나오면 맨날 틀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게 그 문제라는 걸 알거든?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알아? 딱 보고 아! 나 이 문제 못 풀어. 제일 빡칠 때가 무슨 유형인지는 알아. 아, 이 유형! 소금물! 아, 이거 나 못 풀지. 멀리야! 하면서 뭔지는 아는데 못 푸니까 넘어가네. 그냥, 아, 이거 너무 어렵게 생겼네. 이런 것도 아니야. 아, 이거 수업 시간에 이거 선생님 강조한 건데, 이건 난 못해. 딱 소금물이죠. 7하기 n. 동생이 n 2라고. 전체 2는 뭐 3분의 1 3번 곱하기 n-1 진짜 미안한 말이지만 어차피 니네도 못할 거라. 아니 안 해놔줬어요. 근데 어차피 몇몇은 해. 100% 다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 몇몇에 대한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가르쳐볼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얘도 문제 유형이 뭐야? 더하기 더하기 점점점 유형이야? 더하기 더하기 점점점으로 나가는 거. 근데 내가 더하기 더하기 점점점은 몇 번째 항을 찾으라고 그랬지? K번. 그래. 알파벳 까먹지 마. N번째가 아니야. 이 문제가 대표적으로 N번째 찾으면 잣대요. 왜냐면 N이 있어서 N번째를 찾으면 헷갈려. 그래서 무조건 K번째를 찾는 거야. 그러면 자 얘를 우리가 첫째 항이라고 할게요. A1. 열을 둘째 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너를 셋째 항이라고 할 건데 그러면 우리는 더하기 더하기 점점점의 몇 번째 항을 찾으라고? K번째 항을 찾아가는 거야. 찾아봐. 똑똑한 초딩들도 계산은 못해도 이 정도 찾잖아. 1이 저렇게 생겼어. 2가 저렇게 3이 저렇게 생겼어. 그럼 K는 어떻게 생겼겠어? K 그렇지. K 여기까지는 또 자, 다 잘해요. 바로 열어. N 그렇지. 마이너스 바로 열어. K-2 아니 K-1 그치? 굿! 끝! 진짜 끝이야.
야, 요거 몇 번째 하는 거 같아? 이건 뭐, 몇 번째 하는 거야? 첫 번째. 아, 거울, 거울! 거울 보면 얘도 나고 나도 내니까. 애칭식이 언니. 몇 번째 하는 거야? 그래, 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 첫째에서 N번째 이에요. 얘는 N번째이야. 그러면 우리 너는 선생님이 널 기준으로 읽으시면 이렇게 되겠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겠지. 그죠? 그 검사를 해봐. K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너가 나와야 돼? N. N 집어넣어보자. 얘 N, N, N 집어넣어봐요. K에다가. 얼마 나와? 그래, 됐잖아. 그럼 맞다니까? 졸려 이 새끼야? 네. 자! 그럼 너는 시그마 그럴 수 있죠. 1부터 N까지 너 자리에 널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K 중괄호 N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됐음? 변수가 누구냐? 누가 변수야? K가 변수지. N은? 상수지. 그럼 곱으로 돼 있는 애들은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전개 싹싹 할게요. 내림차순 전개합시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야? K제곱. 마 K제곱. 마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그 다음 플러스. N 플러스 1이죠? 그것의 K야. 내림차순 정리고 K가 변수니까. 얼마? N 플러스 1의 K. 됐어?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제곱 플러스 곱이니까 밖으로 나올 수 있고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됐니? 끝났잖아 이제. 음식만 말하면 얼마? 마이너스 6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플러스 n 플러스 1에 2분의 n n 플러스 1이죠. 되셨어? 뭐, 굳이 정리하자면 공통인수 누구예요? n n하고 n 플러스 1 있죠? n하고 n 플러스 1 있죠? 그리고 누구 있어요? 부모의 2 있죠? 는 2분의 n n 플러스 1 뽑고 나면 처음에 너한테 남아있는 거 마이너스 3분의 2n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 얘한테 남아있는 거 플러스 n 플러스 1 이렇게 남아있네. 됐죠? 안쪽과 통분하면 3분의 마이너스 2n에 마이너스 1이고요. 플러스 3n에 플러스 3 되겠습니다. 따라서 3분의 n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즉 널 만나면 6분의 n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이쁜 공식. 이쁜 아 야. 그거는 성모만 바꾸면. 그치. 시그마 K 제곱 공식의 부모랑 예쁜 공식이랑 짬뽕 시켜놓은 놈이 쟤야. 쟤 되게 많이 나와. 쟤는 절대 바뀌지 않아. 이게 왜 되는 거야? 결론은 아니 이게 근데 막 과정으로 볼 때도 있고 근데 이게 객관식으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얘는. 외우기 쉽지. 2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잖아. 저거 K제곱이랑 헷갈리면 아 그거 뭐 어쩔 수 없지. 저거 이제 잘못하면 3분의 n 저거 이제 세 개가 헷갈리겠죠? 자, 자 얘는 얘고요. 근데 얘는 비슷한 거야. 시그마 이제 가르쳐주잖아요. 시그마 K제곱 K가 1부터 n까지 너는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고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k 플러스 1는 예쁜 거 3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예요. 그 중에 6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를 쓰시면 넘니다. 근데 저게 왜 예쁜 음식이에요? 아, 대박. 상대적 이쁨. 상대적.
합리적인 질문이다. 감수성이 제로예요. 느껴봐요. 느껴봐. 수학도 필로 하는 거예요. 느껴봐. 위에 것보다 덜렸나 못 생겼잖아. 이 새끼 뭐야?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얘는 0, 1, 2, 3? 미안합니다. 자, 아무튼 그럼 제거 받아들여 새끼야. 너무 뭐야. 또 앞에 KK 플러스 1이 더 예뻤는데 갑자기 안 예뻐. 지저분한데. 예? 아니 아니 문제 말고 결론. 쌤 때문이. 자, 잠깐만. 혹시 물어 볼게요. 와. 진짜. 이제 집에 갈 때 계속 생각. 여기서 막 머리 진짜 원. 아, 생각하지 마. 원 때문이. 내가 이거 빡빡이같이. 자. 31번 보겠습니다. 1. 2n 마이너스 1. 2, 2n 마이너스 3. 얘들아, 이거는 선생님 시간 드릴 테니까 너희가 한번 풀어봐. 완전 똑같잖아. 거의 똑같죠, 거의. 이거 해보세요. 어쨌건 늘 시그마 K제곱은 별로 의미가 없어. 그거 생각하지 말고 얘부터 정리해봐. 방금 한 거랑 똑같이 하면 돼. 앞에서 해드리고. 어쨌건 29번이 훨씬 유명해. 이것도 저식이랑 똑같아요. 결론적으로 조금씩. 어, 다르지 없다. 느낌이 비슷하잖아. 얘도 어떻게 생겼지?
있어요? 그럴까요? 이 두 문제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두 문제의 차이? 봐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N에다가 5를 집어넣을게요. 그럼 저 앞에 있던 문제는 어떤 느낌이냐면 1, 2, 3, 4, 5에다가 누구를 곱하는 거냐면 이런 걸 곱해요. 5, 4, 3, 2, 1을 곱해서 더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느낌 이해 돼? 다음번 문제는 어떤 느낌이냐면 1, 2, 3, 4, 5에다가 누구를 곱해서 더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보시면 1부터 출발이죠? 1, 그 다음에 내 생김새가 뭐야? 짝수 빼기 홀수지. 그럼 무조건 뭐야? 홀수겠지. 너에다가 더하기 2 주면 뭐야? 너죠? 너에다가 더하기 2 주면 너지. n-1이 누구의 정의지? 홀수야. n번째 홀수의 정의가 이거란 말이야. 1 집어넣어봐. 얼마야? 1이지. 2 집어넣으면? 3. 3은 몇 번째 홀수야? 홀수 중에 두 번째잖아. 그러니까 2 집어넣으면 3 나오는 게 두 번째 홀수를 뜻하는 거고, 그럼 2n-1은 몇 번째 홀수의 정의야? n번째 홀수의 정의라고. 그러니까 홀수 몇 개를 깔아놨다는 뜻이야. n개를 깔아놨다는 거지. 얘는 자연수의 n개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홀수의 n개로 가면 되니까 1, 그 다음 3, 5, 7, 9를 더할게 라는 의미인 거야. 이해돼? 근데 단지 특정 값에 대한 게 아니라 n번째라고 하는 일반항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서 몇 번째 항을 찾으라고? k번째 항을 찾는 게 목표인 거야. 3번째 항은 A, K는 어떻게 생겼냐면 K로 스타트해서 뭐야? 얘는 일단 무조건 2N이 있는 거지. 마이너스 괄호 열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1, 3, 5지. 얘는 그냥 평범한 뭐야? 홀수지. 그럼 K에 대해서 표현하려면 1을 K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K. 그렇지. K-1이야. 그럼 끝났죠 뭐. 얘 펼치면 바로 전개할게요. K나 내림차순 2 K제곱 2N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2N 플러스 1에 K 플러스 묶어서 2N에 플러스 1에 K 이렇게 되겠지. 됐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너는 시그마 K에다가 1부터 n번째까지를 집어넣는 AK 구조고 그 값이 바로 2K 제곱에 플러스 2n 플러스 1에 K 더라 이렇게 되겠죠. 2K 제곱 어디요? 마이너스 어디요? 없어. 따라서 맞나? 네 이렇게 따라서 마이너스 2에 곱하기 시그마 K 제곱 구조니까 6분의 플러스 2n 플러스 1에 2분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될 것 같잖아. 선생님이 진짜 이거 매년 수업할 거 아니야. 매년 이런 표정을 다셔요. 다음에 딱 하면 아 이거 아 그때도 잘 몰랐어 하고 또 넘어가는 거. 제발 할 수 있어야 돼. 자 이제 몇 개 안 남은 다음 유형은 선생님이랑 같이 설명을 좀 할게요. 이제 몇 개 없어요. 여기 파트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끝나고 나면 마무리로 증명하고 끝낼 겁니다. 증명. 네, 증명. 수학적 기납법. 이게 빡센 거. 개비. 개차수요. 개비수요. 개비수요. 아니, 교육 과정이 아니라고. 개비수열이 없는 거죠. 네? 개비수열이 얘네가 만든 거. 변변고. 개차수열이 없는 거. 개비수열이. 맞아요. 그쪽에 가서 해요. 자, 유형 9번, 유형 10번. 그리고 유형 11번은 딱히 가치가 없긴 하지만 유형 12번, 유형 12, 유형 13은 똑같은 유형이고요. 몇 개만 볼게요. 자, 유형 9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9번.
근데 유형 9번과 유형 10번은 선생님 묶어서 설명을 할 건데 묶어서 이렇게 볼게요. 점점 갈수록 더러워지고. 아 근데 약간 너네가 이제 수원을 좀 배워봐서 아시겠지만 수학 상하랑 약간 느낌이 많이 달라요. 좀 더 수학 같은 느낌이고 이제 수학 2를 배우면 아 이게 이런 게 수학이지. 그러다 미적분을 딱 배우면 와씨 이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 그러다 보면 자꾸 저항형께 되게 하등 과정 같은 느낌. 그건 잘 했을 때 이게 수학이야? 잘 했을 때 그거고 그건. 잘 했을 때 그런 거고. 아니 너네 지금도 느끼잖아. 너네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과정에서 막 처음에 인수분해 막 못해가지고 개어려운데? 인수분해 못해서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앞에 일단 여기가 와 그럼 막 지랄 막 6, 뭐 X에 뭐 플러스 뭐 13, 뭐 12 이런 거 막 2, 6에 3, 4에 플러스 마이너스 1, 3인지 3, 1인지 막 전 학원에서 막 이런 거 할 때 생각해봐.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이런 인수분해 나와? 고등학교 오면? 아니요. 안 나와. 보통 안 나와. 이게 거의 없어요. 그 많던 인수분해 있어봐야 이 정도 나와요.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딱 보면 딱 나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되게 별거 없는 것들이 좀 나와. 피타고라스 생각해봐. 피타고라스 고등학교 때 뭘 알아야 돼? 비편적으로 나머지 두 개는 제국의 학과 같다만 알면 고등학교에서 돼. 근데 중학교 때 그걸로 문제 풀어? 알잖아. 막 보조선 그리고 닮음 쓰고 막 도형에 막 연장선 긋고 막 그랬어야 된다고. 내 말은 존나 고등학교 지금 너네가 보고 있는 이 추원도 자! 지금은 그냥 똑같은데 내가 자빠인데 뭐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요. 하지만 언제나 조져지는 건 나였다. 자 시그마 선생님이랑 할 건 뭐냐면 얘입니다. 분수꼴. 네 시그마 분수꼴인데 시그마 분수꼴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분 분수. 노트 적어요. 안 써도 돼요. 비읍이 더 많다. 그 다음에 얘는? 답답한 얘는? 이양굴리. 합? 다시 말해서 얘는 노트를 끼고 있는 문제는 다 이렇게 해요.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일단 뭘로 하셔야 돼요? 부분 문제 알아야 돼요. 이양불. 아, A 곱하기 B분의 1은 B 마이너스 A분의 1에 A분의 1에 마이너스 B분의 1입니다. 당연히 자리 바꿔서 A 빼기 B분의 1에 B분의 1에 마이너스 A분의 1일 수도 있죠. 근데 저거가 모든 네, 적당으로 생기면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3분의 1은 3 마이너스 5분의 1에 5분의 1에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같고요. 5 마이너스 3분의 1에 3분의 1에 마이너스 5분의 1이랑 같습니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대표적인 예제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시그마 K가 1부터 N으로 할까요? n이 1부터 10까지 n, n 플러스 1분의 1을 하겠대. 그럼 얘를 펼치면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구조가 뭐냐면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이거 안 돼. 그런데 얘를 부분분수로 정리를 하시면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의 이 부분을 부분분수 정리하시면 n 플러스 1 빼기 n 분의 1 자리 바꿔서 n분의 1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너는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의 얘는 1로 날아가죠? 그러고 나서 너만 살잖아. n분의 1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로 얘가 살아. 그러면 너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서 10까지 넣은 다음에 그들을 더하세요니까 1 집어넣으면 얘 빼기 2분의 1. 그 다음 2 집어넣으시면 2분의 1에 빼기 3분의 1. 3 집어넣으시면 3분의 1에 빼기 4분의 1. 그것을 어디까지? 10번째.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이잖아. 그들을 다 모아라. 더하래잖아. 그게 시그마잖아.
그렇게 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까지 그죠? 따라서 답은 1 마이너스 11분의 1이니까 11분의 10 이렇게 답이 돼요. 여기에 그 큰 약점. 네,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 있어. 전부 너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고. 이 유형 하나야. 대신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째를 하고 있는 클래스니까 선생님 지난번에 해줬던 것 같기도 한데 좀 어려운 부분 문서 하나를 좀 해드리자면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1을 부분 문서 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a, b, c 분의 1? 네. 했네요. 얘는 부분 분수가 너를 쪼개는 게 아니라 어떻게로 쪼개냐면 n 플러스 1분의 1과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1로 쪼갭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마이너스로 쪼갭니다. 얘네가. 자, 이거는 어쨌건 방법도 알아야 되지만 암기도 하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방법으로 기억하시면 되냐면 야, 곱셈 공식을 해서 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에 대한 제곱을 쓰면 a 제곱에 플러스 2ab에 플러스 b 제곱이죠? 이렇게가 곱셈 공식이고 이렇게가 뭐지? 인수분해잖아. 그렇듯 우리는 너라는 애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 널 이용해서 이걸 만들 건데 결국에 너를 다시 뭐 하면 이렇게 되겠어. 이런 거 분수 계산할 때 뭐 해야 돼? 분모가 다르면 통분해야 되잖아. 통분의 결과물이 넌 거야. 그걸 잠깐 생각을 해봐. 봐봐. 너네 둘이 통분하려면 밑에 뭐 붙어야 돼? n 플러스 2, n 플러스 2 붙어야지. 그리고 n, n 붙어야 되지. 통분을 했다고 쳐봐. n 플러스 2를 분모 분자에 곱했어요. n 플러스 2. 얘한테 n을 붙였습니다. n. 됐어? 그러면 분모는 딱 연산이 돼서 네가 된 거죠? 그럼 분자는 2를 빼기로 묶었으니까 뭐가 튀어나와? 2가 남아있겠지. 이게 부분분수입니다. 세 개짜리. 통분을 하고 나면 분자에 뭐가 살아남는다고? 2. 2분의 1로 죽이면 좌우가 똑같겠지. 됐어? 이렇게야. 이 정도 하나 두시면 될 거고요. 아, 하나 또 풀어줘야겠다. 33번 한번 볼게요. 33번. 33번. 233번. 얘들아, 233번 문제를 보시면 얘도 큰 틀에서 보시면 더하기 더하기 점점점이 이렇게죠. 1, 1, 2분의 1, 1, 2, 3분의 1, 아,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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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 구조잖아. 그렇죠? 그럼 몇 번째 항을 찾으라고? K번째 항을 찾으라고. 그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K번째 항은 K번째 항은 이렇게 생겼겠네. 그치? 쓸 수 있죠? 분모 얼마야? 얘부터 K까지 종합은? 얘부터 N까지 종합은? 시그마 K는? 멍충이들아. 시그마 K부터 N까지 K잖아. 이게 뭐야? 1더하기 2더하기 3더하기에서 N까지 아니야? 네, 1부터 N까지 종합이니까 2분의 N, N 플러스 1이잖아. 1부터 K까지 종합이 얼마냐고. 2분의 K, K 플러스 1이겠지. 알고 나니까 더 싫다. 스스로가 그렇다는 자성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1부터 K까지는 SK 아니었나요? 틀린 게 아니에요. 맞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라고? 2분의 K, K 플러스 1. 분의 1이니까 얼마? K, K 플러스 1 분의 2가 되지. 뒤집혀서. 맞네? 이게 K번째 항이잖아. 그럼 주어진 저 문제는? 주어진 문제는? 33번 문제는? 시그마 K가 1부터 한 몇 개였어? 문제 100개. 100개. 에 AK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오겠지. KK 플러스 1분의 2.
그럼 2가 나가면 되잖아. 그리고 시그마 K가 1부터 100까지의 K, K 플러스 1분의 1이야. 문제를 졸라 많이 푸세요. 그러면 어떤 게 오냐면 아주 기본적인 부분 분수 문제잖아. 그래서 지웠네. 아까 그거야. 그럼 얘를 부분 분수하면 뭐가 돼? 너 빼기 너 분의 1이니까 생략돼요. 1이라서. 그리고 너 분의 너 빼기 너 분의 너야. 네?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거든. 그 여기다 1 넣으면 첫장, 여기다 100 집어넣으면 100번장이야. 1 넣고 1 넣고 3 넣고 하면 어떻게 돼? 촉촉촉촉 지워져서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사이거든. 제일 앞에 있는 게 뭐야? 1 집어넣었을 때니까 얼마야? 1이지. 1분의 1. 그 쭉쭉쭉쭉쭉쭉쭉 지워지고 마지막에 뭐가 남냐면 100을 집어넣은 놈의 뒤에 게 남으니까 100분의 1. 그래서 둘 더하니까 결국 빼기니까 빼기로 넣으면 되죠. 이렇게 되죠. 그렇지. 따라서 답은 101분의 쉬워. 쉬워 쉬워 자꾸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누가 갑자기 생각나냐면 작년에 이제 올해 수능을 보는데 확률통계가 너무 어렵대. 문과인데. 근데 확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문과는 확통이 너무 어렵다면서 계속 찡찡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 그냥 네가 하기 싫은 거다. 진짜 죽도록 공부해봐라. 딱 한 달만 확통 줄 거라고 공부해서 한 달만 딱 공부하잖아. 그럼 무조건 약간 맹인이 눈을 뜬 것 같은 느낌으로 뭔가 빡 보이기 시작할 거야 라고 해줬거든. 왜 자꾸 선생님은 쉽다 쉽다고만. 자기가 질문하러 오면 야 이건 너무 쉽잖아. 맨날 내가 그 얘기를 했대. 난 못 느꼈거든. 근데 선생님이 쉽다라는 말을 많이 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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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루에 몇 번이나 녹화고 보기만 해가지고 계속 팬티 음치다. 확통도 되게 확통은 더 심한 게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그냥 이런 거지. 뭐 장미꽃 두 송이 튤립 한 송이에 뭐 백합 세 송이가 있는데 거기서 뽑는 거라. 사과맛 캔디 그 정도 딸기맛 몇 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놈이 그놈인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 그놈이 그놈인 거. 근데 학생들이 공부를 깊이 있게 안 하니까 유형이 너무 많고 하나 공부해도 그 문제가 안 나오면 못 풀어 막 이런 얘기를. 근데 문제를 겁나 풀어보면 그런 게 막 보이기 시작하거든. 예를 들어서 그런 느낌이야. 진도 나갈 게 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 너네 색칠 문제를 중학교 때 다뤄봤으니까 선생님이 쉽게 이런 얘기 하나 해줄게. 5층짜리 이런 게 있는데 색칠하는데 색칠하는데 이런 문제 보신 적 있을 거야. 제일 바닥과 제일 위는 다른 색을 칠해야 돼. 그러면 이 문제가 뭐랑 똑같냐면 내가 얘를 굳이 모양이 다르다고 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너랑 너랑 달라요라고 해도 되거든. 여기는 별로 할까요? 넌 동그라미. 너랑 너랑 달라요라는 문제 조건을 하면 둘이 똑같은 문제예요. 답도 똑같고. 그리고 내가 이걸 우욱 해서 말아. 이런 느낌으로 동그라미 별 느껴져? 그리고 걔네를 붙여 AIC 이렇게 AIC 그래서 이렇게 붙여. 그런데 여기는 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도 공간을 없애.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지워. 왜냐면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이웃한 애들끼리는 다른 색을 칠하세요 라고 하면 얘네 둘은 당연히 달라져야 하잖아. 맞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긴 놈의 다섯 가지 색을 이웃한 애들끼리 다른 색을 칠하세요는 이 문제랑 완전 똑같아. 근데 저 문제는 저 문제고 이 문제는 이 문제라고 생각을 애들이 보통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한 달 동안 진짜 죽어라고 해봐 라고 시켰는데 하고 진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 얘기를 했던 게 몇 월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따뜻했을 때거든. 그러니까 아마 여름쯤이었어. 고3 걔 확통 감아줬어요. 수능에서 확통 진짜 병신같이 풀었어. 맨날 뭐 모르겠대. 맨날 모르겠대.
그랬는데 학통 선택한 거 싹 담아줬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계속 머릿속에 그게 있으면 안 돼. 긍정 마인드가 있어야 돼. 뭐가 있냐면 학생들은 보통 시작하기 전부터 난 못해. 예를 들어서 못 풀다가 갑자기 도영이 딱 난 도영 못해 하면서 문제를 읽기 시작해. 도영이 어떻게 잘해? 못하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딱 이 악물고 졸라 해. 그럼 당연히 돼. 그 다음 넘어가시면 보세요. 39번으로 선생님이 설명드릴게요. 39번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분의 1이니까 위에 문제 조건의 역수 구조가 되죠. 그럼 루트 2K-1에 플러스 루트 2K 플러스 1에 분의 2 이렇게 되지. 아, 곱에 대한 구조의 분수구조가 나오면 벡터 부분분수고 루트가 보이는 분수구조가 나오면 무조건 유리화야. 그럼 끝나. 부분분수 문제는 부분분수 공식 쓰고 전개해서 지워진다고. 얘는 유리화하고 전개하면 지워져요. 1부터 N까지 루트 마이너스 루트 곱하겠죠. 분모 문제는 그럼 합차에 의해서 2K-1에 이렇게 오죠. 2K-1에 2K 플러스 1을 빼야 되죠. 그럼 위에 루트 마이너스 루트 구조 올 거고 얘 정리하시면 2K 2K 죽어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죠. 그럼 이렇게 죽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남습니다. 됐니? 그러고 나면 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마이너스를 너한테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루트 2K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루트 2K 플러스 1 이렇게 오지. 부호가 바뀌어서. 할 것도 없어. 그 다음 뭐 하라고? 그래.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넣잖아? 그러면 1 넣어봐. 마이너스 루트? 얘 홀씨야. 바보같이 또 그냥 뭐 5 넣어서 계산하고 6 넣어서 계산하고 하지 말고 너와 너는 무슨 관계야? 다음 홀수지. 2 더하면 되니까. 그지? 그럼 루트 3이야. 아, 1부터 넣기로 했죠? 1이야. 그럼 플러스 그 다음 뭐야? 너 다음 홀수니까 3. 그 다음도 플러스, 아이고.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루트 7 이렇게 나가겠지. 하다가 마이너스 루트 2n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루트 2n 플러스 1 되니까 이렇게 죽잖아. 다음 결론은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루트 2n 플러스 1이구나. 괜찮죠? 얘는 시그마를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고일 거야. 얘도 마찬가지. 부분분수 고일 거죠. 유리화 고일 거잖아. 단지 시그마를 대신 문제를 좀 축약해서 쓰는 단계밖에 없다고요. 넘어갑니다. 200번은 대표예제 참고해보시면 돼요. 시그마 로그는 시험 문제에서도 거의 안 나오니까 생략하고요. 선생님이랑은 오늘 마지막으로 직선을 갖는 수열에 대해서 볼 건데 재 봅시다. 49번 재밌어. 49번으로 오늘 마무리할게요. 10시대 곧 한 3분만 더 합시다. 자, 보세요. 와서 없는 거죠? 49번. 부모님들한테 받은 수강료보다 넘치게 하다니. 2분의 1에 3분의 1에 한번 닥쳐. 4분의 1에 4분의 1에 4분의 3에 왜 이렇게 중요성처럼 전하고 계신가요? 5분의 2에 5분의 3에 선생님 때문에 잡는 거. 자, 우리한테 몇 번째 거라고 했냐면 70번째 한 거랍니다. 70번째 너네를 A항으로 보자면 A70으로 확인할게요. 야, 봐봐. 우리가 여기 파트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군수열이라고 합니다. 군수열. 군대할 때 군자. 우리 군자라고 해서 수열인데 등차나 등비 같은 구조가 아니라 묶음에 대한 구조의 특징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 4, 5 이런 특징을 갖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얘는 실제로 A1이고 얘는 실제로 A2, A3, A4, A5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 그룹들만의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정확히 학술적 용어로는 첫 번째 군, 영어로는 이제 그룹이라고 하죠. 그래서
4군, 5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찾냐면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니들의 작은 넘버랑 그 군들의 넘버의 관계를 아셔야 돼요. 근데 보통 어떤 관계를 하냐면 봐. 1, 2 더하면 뭐야? 그치? 실제 항 넘버가 돼요. 군의 합은 그 군의 마지막 넘버가 됩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하면 얼마예요? 10이요. 10이잖아. 너의 마지막 군. 마지막 항의 넘버. 이해됐어? 이러한 규칙을 알았어. 그리고 또 그 군은 뭐가 돼? 그 군. 3군이면 분모가 뭐야? 더하기 1이 생기고 위에 1, 2, 3으로 연속되잖아.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가다 어떤 애를 찾아야 되냐면 A70이 들어가 있는 데를 찾아야 되잖아. 그럼 일단은 합을 70에 가까이 보내는 거야. 즉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가지고 얼마까지를 더하면 얘가 군의 넘버야. 얼마까지를 더하면 70에 가까워지겠니부터를 계산을 해서 네가 어느 군에 소속돼 있는지를 찾는 거야. 그러면 얘는 2분의 네모, 네모 플러스 1이죠. 그 값이 70에 가까워야 되고 넘어가면 140이죠. 그럼 2차 방정식을 풀라는 게 아니라 연속되는 자연수끼리의 곱이 140에 가깝게 만들어 보래. 그럼 얼마 있어? 이거 찾으면 되잖아. 10 곱하기 14죠. 그치? 그러면 일단 10 생각해봐. 그러면 10 곱하기 11, 11 곱하기 12, 12 곱하기 13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는 얼마야? 110이죠? 얘는 얼마니? 12에 10이니까 132고 얘는 얼마야? 36에 1인가? 156이죠. 야 넘어가죠? 얘지. 그럼 네모 박스가 얼마라는 뜻이야? 11. 11이 되지. 11군을 일단 확인해 보는 거야. 11군을 근사값을. 그럼 실제로 11을 넣으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1 곱하기 12고 뿅 6 얼마야? 66 이라는 뜻은 11군까지를 더한 그 놈의 총합, 군 넘버의 총합이라는 게 누구라고? 그 군의 마지막 항 번호라고 그랬잖아. 그럼 11군의 마지막 놈이 누군 거야? 66. 66이지. 그럼 얘는 몇 군에 들어가 있어? 12군. 그렇지. 그렇게 푸는 거라고. 아, 너는 12군에 들어가 있고 12군은 어떻게 생겼냐면 스타트 누구부터야? 10. 얼마? 2분의 1. 아니 13. 3. 아, 3분의 1. 13분의 2 이렇게 가잖아. 거기에서 디테일하게 볼 건데 그 앞에 있는 놈은 12분의 몇이었겠니? 11. 그치. 11이었겠지. 근데 그게 A 몇이라고? 66. 66이었잖아. 아, 그러니까 너는 67. 68. 이면 이렇게 보는 거지. 너에서 너로 가기 위해서 아 이거 뭐 금방 써도 되겠네. 아 일단 금방 쓸 수 없다라고 쳤을 때를 디테일하게 보자면 너에서 너로 갈 때 더하기 얼마야? 3. 3이지. 너에서 너로 갈 때 더하기 1이었는데 더하기 1이니까 너에서 너로 갈 때 더하기 3이니까 13분의 얼마? 4.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공식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공식 해마에 여기 잠깐 쓴 것뿐이 없잖아. 이건 다 뭐야? 추론이야. 추론. 이게 수능이 좋아하는 버전이야. 공식 외워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창의력을 이용해서 찾아내봐. 이런 거. 이게 분수의 파트입니다. 쉽죠? 이제는 한번 리노크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끝!